아, 회장님. 제 여식입니다. 인사드려라. 청길제분 조국내 회장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정세영입니다. 반가워요. 아이고, 따님이 아주 이쁘시군요. 저는 손자가 하나 있는데 이 녀석이 결혼엔 통 관심이 없어서 고민이거든요. 전에 제가 얘기했던 손자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안녕하십니까, 김선우입니다. 엄마. 왜? 너 또 뭐 부탁하려고 그러는 거지? 있잖아. 서울에 집 하나만 사주면 안 돼? 그게 무슨 소리야, 집이라니? 너 최서방이 서울 가서 살지? 아, 그게 아니라 정민 아가씨 서울로 전학시키고 싶은데 그럼 시골엔 어머님 혼자 계시게 되니까. 그래서? 서울에 집 하나 사드리면 어머님도 올라와서 같이 사실 수 있고 정식 도련님도 같이 살 수 있으니까 일석삼조잖아. 어, 기가 막혀. 너 바른 대로 말해. 최서방이 집 사달랬어? 아니야, 그건 그냥 내 생각이야. 엄마가 정민 아가씨 공부시켜준다고 했잖아. 내가 공부시켜준댔지 언제 집 사준댔어? 그것도 서울에? 아, 엄마. 아, 시끄러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정말.